사고 한 달 보고서. 물개 아저씨가 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. 어떻게 다쳤는지는 위에 링크에 있습니다. 그간 어찌 지냈는지 간단하게 보고나 드릴까 합니다요. 우선 사고가 난 게 8월 말일입습지. 응급실에서 발이 부어서 수술이 안 된다 했더랬지. 붓기 빠지길 기다리면서 5일 누워 있었습니다. 그리고 월요일에 양발을 수술을 했습니다. 수술한 그 주의 주말은 추석이었습니다. 추석에도 병원에 누워서 계속 창문만 봤습니다. 추석이 지나서 3주차에는 회복이 더뎌서 13일에 하려던 퇴원도 밀렸지요. 옆에 밤새도록 유튜브를 틀어놓는 빌런이 있어 고생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버텨냈습니다. 결국 더 입원하게 되어서 20일까지 존버했습지요. 그럼에도 좋지 않아서 23일까지 입원했죠. 23일에 집에 들어와서 일주일 지냈습니다. 어느새 사고 난 지 한 달. 가족은 가족대로 고생. 합격한 직업도 날려먹고 뭐하고 있나 싶지만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.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십시오.